안녕하세요. 허스카미TV입니다. 매년 광주광역시 동부에서는 동부에 있는 문화재를 만나는 축제인 광주문화재 야행이 열린답니다. 올해는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요. 오늘 소개한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부교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89호로 현재는 장학남 정보통신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벽돌을 쌓은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트를 얹은 1층 건축물로 중앙에 주출입구가 있고 중복도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길게 교실을 배치했는데요. 조선대학교 최초 교사 건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가치가 높습니다.